여러분 혹시 뿌락지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러시아 말로요. 단체, 내분 뭐 이런 뜻인데 실제로 쓰일 때는 스파이, 언더커버, 그러니까 간첩, 그러니까 조직 내에 잠입한 적대 세력 정도를 뜻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나라 현역 국회의원 13명이 알고 보니까 북한에 뿌락지였다! 라고 하면서 이 국회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남로당 국회 뿌락지 사건이 발표된 1949년 오늘은 5월 20일입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정치인끼리 다툼과 견제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도요, 흔히 소장파라고 말하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국회의원들이 존재했습니다. 이 소장파가 했던 대표적인 활동이 반민특위, 바로 이 친일파들을 검거하는 일들이 있었고요. 미소 양군을 철수시키는 외군 철퇴 진언서 또는 남북평화통일 결의안 작성 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돌연 20일 소장파 의원 3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거됩니다. 알려지기로는요, 이 서울지검과 경찰들이 이 소장파 국회의원들의 뒤에 남조선 노동당, 즉 남로당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내사를 진행해서 암호 문서를 바탕으로 혐의를 입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요, 이 동료 의원들과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거되면서 무려 13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뿌락지로 검거됩니다. 이 국회 뿌락지 사건이 진행되는 와중에 경찰들이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하는 이른바 반민특위 특경대 습격 사건도 일어났고요. 결과적으로 이 반민특위 활동 기간이 단축되고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친일파 청산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뿌락지는 원래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만들어진 걸까요? 금대생 최태성이었습니다.